연일 전해지는 경야는 최고 령조자 동지의 정력적인 대활동 소식에 무한히 격동된 평양시 피벚공업 관리구 아래 여러 공장 종업원들이 2월 인민경제계획을 120%로 넘쳐 수용한 기세로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력적인 대활동의 날가날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전례 없는 생산 성과로 기쁨을 안겨드리자고 관리구간의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생산 돌격전에 총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외남 땅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그날에만도 관리국적인 하루 생산 실적에서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관리구간의 모든 공장들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당면한 서학교 신입생 교복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재보장으로부터 설비 리용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생산 방안들을 받아들이고 설계와 재단 가공을 비롯한 모든 공정들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도록 장악지를 짜고들 것입니다. 우리 직장 노동자들은 외국 방문의 길이 어르신 경리하는 선생님의 자유로운 용상만을 우러르면서 지금 교복 생산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서학교 신입생 교복 생산도 기한전에 끝내려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떨쳐났었는데 재단 실수를 높여서 자재 예비도 더 많이 찾아내고 또 옷가공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서 교복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